지난 2002년 충남 천안에 교회를 개척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위임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과 함께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는데요.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사 최윤석 씨를 대한예수교 장로에 천안 아산 주님의 교회 목사로 위임동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 하노라. 아멘. 아멘. 지난달 26일 천안아산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윤석 목사의 위임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2002년 9월 최윤석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좀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2002년도 9월 7일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최 목사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 사역은 네 가지. 예배와 가정, 다양한 제자 훈련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제와 전도, 선교입니다. 최 목사는 이 네 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지난 17년 동안 건강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위임 후 앞으로 걸어나갈 길에 이전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강조하고 가정들을 꼼꼼히 돌보며 최선을 다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 나가는 건강성을 지향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우리 정말 강조를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는 나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가정들을 꼼꼼히 좀 돌보면서 잘 세워주고 같이 격려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가는 그러한 교회로 더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작고 크고 우리가 사역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더 많이 나누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강조하며 실제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천안아산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가 건강성을 지닌 교회로 전진하는데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